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Bible English 구경수 부흥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사람이나 수업을 듣는 모든 사람이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더욱더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을 때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일 때 하나님 그것에 대한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in Jesus' name pray. Amen. 계속해서 구경수봉에 같이 보겠습니다. 수업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자, 요한은 설교했다. 그죠? 요한은 설교했다. 이렇게. 뭐지? 노래 있는데?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나처럼 해봐요. 저렇게. 그죠? 그래서 그 이렇게가 뭐였죠? Like 그쵸? Like this. 저렇게는 뭐야, 그러면? Like that. Like that. 그쵸? Like that. Like this. 이렇게 저렇게. Like this. Like that. 그죠? Like that. 그거 하다가 만약에 그 법이 있는데 뭐 하다가 있잖아요. 그게 명사가 뭔지 생각 안 날 때 있죠. 네.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This one? 이렇게. 너 저거 원하니 그럼 뭐야? That one? That one? 이렇게 하면 돼. 명사가 생각 안 나면 어떡하나? This one? 그죠? 뭐 이거 원하세요? That one? 너 이거 둘 중에 뭐 고를래? You like this one? You like that one? 야,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영어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survival English, right? Survival English. 이게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영어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는 거를 빨리 말하려고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 내가 아는 거를 빨리 말하는 거. 표시 안 그리고 발음만 잘하면 아무도 몰라. Do you like this one? Do you like that one? 이러면 돼. 그냥 그리고 모르잖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리스닝만. 그 리스닝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청취가 되잖아. 그죠? 청취가. 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말 안 하는 사람 있다 없다? 말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다 없다? 말 막 잘 안 하는 사람, 과묵한 사람 있어 없어요? 있죠. 과묵한 사람들 중에서 버릇 없는 사람이 있고요. 안 사귀고 싶은 사람이 있고 잘 사귀고 싶은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이야? 과묵한데, 그죠? 입은 없는데 귀가 열린 사람 있잖아. 귀가 열린 사람. 이런 사람하고 오히려 더 친해져요. 그치? 내가 무슨 얘기할 때 뭐야? 다 귀가 열려가지고, 그치? 귀가 열려. 그러니까 입하고 귀가 두 개인 건 뭐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두 배 더 하라는 거잖아요. 원래 그거잖아요. 근데 입구녕이 커가지고, 그치? 귓구녕보다는 입구녕이 커서 귓구녕 요만큼만 들어, 그치? 입구녕 요만큼 듣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잘 들어주면 돼. 잘 들어주면. 뭐라고? 잘 들어주면 돼. 말 안 하고. 그러니까 청취만 돼. 청취가 되고요. 그다음부터는 사람 얘기할 때 잘 들어주면 웬만하면은 다 사람들 친하게 지낼 수 있어.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보다, 그죠? 말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보다, 우리 말 잘하는 거 되게 매력을 느끼잖아. 말 잘하는 거,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잘 듣는 거야. 평소에 사람들에게 잘 듣는 거. 그래서 이건희 회장 알죠? 이건희 회장. 알죠? 이건희 회장 아버지 이름이 뭐야? 그죠? 이병철 회장이죠? 이병철 회장. 그죠? 이병철 회장이.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실 때 이건희 회장한테 딱 한마디 했대요. 딱 한마디. 그게 이거예요. 경청. 경청을 해라. 웬만한 말 많이 하지 말고 경청을 해라. 사람들, 너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주변에 전문가들을 많이 들고 전문가들의 얘기를 잘 들어서 그거를 뭐야, 이렇게 뭐지? 분류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경청을 하라고. 경청.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 계시잖아요. 일반 계시죠? 일반 계시. 특별 계시는 아니고 이제 이병철이 살면서, 그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게 커? 삼성이랑 회사 크잖아. 그죠? 이 조만한 나라에서 이렇게 큰 회사를 만들었다는 거는 일반 계시를 알고 있다는 얘기야, 모르겠다는 얘기야? 알고 있다는 얘기지, 웬만큼. 그죠? 특별 계시를 몰라, 이 사람들은. 일반 계시를 알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큰 회사. 그러니까 한국이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점이 뭐냐. 한국은 뭘 잘해야 된다? 한국 사람들 뭘 해야 된다? 한국 사람들이 경청을 잘하면 뭐가 된다? 한국 사람은 글로벌 기업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 똑같습니다. 그래서 경청하는 거. 중요한 건 뭐야? 내 주변에 전문가들의 얘기를 잘 듣는 연습을 자꾸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말을 듣는 게 좋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속에 뭐가 많아? 한이 많은 거예요. 막 할 얘기가 많은 거야. 말 많이 하는 것보다는 좀 듣는 거, 그지? 따라서 사명자는 듣는다. 사명자는 듣는 사람, 듣는 사람,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하고 내가 사는 사람이잖아. 사명자는 두 가지 하는 거야. 듣기와 뭐 하면 자는데? 듣기와 행하기, 그지? 행하기를 잘하면 돼. 사명자는 특별하게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네, 근데 수업은 수업이니까 그래도 말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자, 요한은 설교했다야. 존은 뭐야, 존? 요한은 존이지? 계속 써요, 존. 자, 설교했다 가자. 설교했다 영어로 뭐야?
되게 많이 배웠어 설교였다 지금까지. 설교였다 진짜 많이 배웠죠. 기본 단어는 뭡니까? 프리치를 배웠어, 그치? 이거 어, 설교했다 이런 뜻이야. 그러나 지금 되게 많이 배웠죠. 말하다 동사 되게 많았지. 일단 첫 번째 뭐 있었어? Share도 있었고.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랬어요? 이건 맨날 하는데 또 까먹어서 기억 안 나, 그죠? 아니, 말하다 하면 다 뭐야? 이거 그만하라고, 이거 아니라고, 이건 초등영어. 초등영어도 안 돼서 오셨구나, 참, 그러지? 아, 이거 아니고, share, presented 해봐, presented. 그 다음에 deliver 했지, deliver. deliver, 그죠? deliver the gospel. 오케이, 뭐라고? deliver the gospel. 설교는 뭐야? sermon, deliver the sermon, presented the sermon,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설교했다, 물론 preach 써도 돼. 설교했다, preach 써도 상관없어, preach 써도, 그죠? 어. 근데 뭐야? share, presented, deliver the gospel, deliver the sermon. 자, 말하다 다시 해요. 뭐라고? share, presented, deliver. 그래서 연설했다. share the speech, 그죠? 아니면 deliver the speech, 아니면 present the speech. 근데 present 많이 씁니다. present the speech 해봐, present. present. 쉽게는 뭐야? did the presentation. 쉽게는 뭐라고? Did the sermon. 아주 쉽게는 뭐야? Did the sermon이에요. Did the sermon. 아주 쉽게는 Did the sermon. 자, 동사 생각 안 나면 어떻게 알았어 내가? 두 쓰랬죠? 두. 두 쓰고 뭐야? 그냥 뒤에다가 명사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설교했다. 이렇게 진짜 많지? 한두 개야 여러 개야. 되게 많죠? 네. John preached 했잖아? 그 다음에 John did the sermon. 그지? John delivered the sermon. John presented the sermon. John shared the sermon. 진짜 많아요. John did the sermon. 이 중에 하나라도 해야 돼. 이렇게. 자, 이렇게는 like this도 있지만 이것도 있어. 해봐. In this way. In this way. 해봐. In this way. In this way. 자, like this 대신 뭐 써야 된다? In this way. In this way. 자꾸 뭐야? 자꾸 적어. 이렇게. 자, 자꾸 적어. 자, 영어를 확장시키는 거야. 영어를. 그죠?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거하고 내가 못 하는 거 있죠? 그지? 할 수 있는 거 나오면 이런 거 하지. 디더스하면은. 그죠? 근데 이제 프리젠트라 이런 거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그거를 계속 말해야 돼. 지금 수업을 들 때 말해 자꾸. 프리젠트 설명, 프리젠트 설명 이렇게 시작. 프리젠트 설명, 프리젠트 설명 이렇게 애워 프리젠트 설명, 프리젠트 설명 그렇지 이제. 자 그다음 갈게요. 돌이켜라. 자 했어요 지금. 자 영어 어떻게 배웠지? 영어를 뭐야? 한국말로 바꾸고 한국말을 뭐야? 영어로 한 다음에 그 영어를 다시 어떻게? 영어로 바꾸랬죠? 이거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 수업에서. 그래서 이거 마가복음 하고 있는데 지금 마가복음 끝나고 그냥 어차피 큐티는 하잖아. 어차피 큐티 해요 안 해요 우리? 큐티 하잖아. 어 큐티 안 하면 안 되고 큐티 안 하는 사람 이걸로 큐티 하면 되지. 어차피 큐티 하니까 하루에 한 시간 이렇게 들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면 영어 잘할까 못할까? 신약만 어떻게? 신약만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지. 어차피 큐티는 하잖아 그죠? 어차피 큐티는 하니까 큐티 하면서 영어로 큐티 하면서 그지? 어 왜냐면 한국어로 그지? 한국어로 큐티하는 것보다 영어로 큐티하는 거 좋아요. 영어, 한국어, 중국어로 같이 큐티하잖아. 그러면 큐티의 레벨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다시 가볼게. 돌이켜라야. 회개하라를 다른 말은 돌이켜라야. 돌이켜라. 회개가 메타노시스잖아요. 생각을 바꿔라는 뜻인데. 자, 돌이켜라 해봐. 돌이켜라 한번 시작. 돌이켜 뭐야? Return. Return. 어, 돌이켜라 뭐라고? Return. 아니면 또 뭐야? 자, 영어로 다시, Turn around. Turn around. 그치, turn around. Turn around. Turn around, 돌이켜라. Turn around, 돌이켜라. 뭐뭐로 붙어야, 붙어가 뭐죠? From. 다 적어, 계속 해야 계속 보면서. 자, 보면서 해봐. From. 그치? From. 돌이켜라, 붙어 뭐라고? From. 어디서 온도 뭐요? From 했지요? 어디서 온도. 장방시로 생각해야 돼, 장방시로. 어디서 온도 뭐랬어? From. 어떤 지역에서 오니 뭐야? From the region of 였잖아. 돌이켜라. 어디로부터 왔어? 너희들이 하고 있는 악한 길이야. 너희들이 하고 자 소유격은 의라고 했어. 뭐뭐 가도 된댔죠. 네가 지금까지 갔던 악한 길에서야. 그죠? 네가 산 차는 뭐라고? 네가 산 차. 유어카. 네가 지은 죄. 그렇지. 네가 저지른 범죄들. Your crimes. 범죄가 뭐라고? Crimes. 다 단어야 단어. 어 단어. 자. 너희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악한 길에서 잡아 뭐라고 돌이켜라 뭐라고 turn around, return. 일단 돌이키래. 여기서 원래 회개하라는 건요 생각을 바꿔라는 뜻이야. 뭐라고?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해봐. Change your mind. 어 바꿔라 뭐야? Change였죠. Change your mind. 자 mind 어려운 말 배웠죠. 앞에서 뭐 배웠어요? Mind 동그랗게 하는 거.
perspective 뭐라고? perspective 너의 세계관을 바꿔라 이 얘기예요. 너의 세계관을 바꿔라. 자 이전까지는 세계관의 주인이 누구야? 나였지. 나 셀프 그죠? 셀프 월십이었단 말이야. 셀프 월십. 셀프 월십. 어떤 거야? 세계관이 내가 경배받지 못하면 미치는 거죠.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미치는 거지. 그죠? 자, 세계관은 회개하랬단 말이야. 그 전까지는 주인이 누구였어? 내 인생의 주인이 뭐였어? 나였어. 내 인생의 주인이 난 거를 뭐라 그래?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죄가 있다는 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야? 나야, 나. self-worship. 내가 무시당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지. 내가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열받는 거야. 주인이 나야, 나. 여기서 돌이키라잖아. 바꾸란 얘기야. change your mind예요. 뭐로 바꾸라고? 그 안에 중심을? 가수로 바꾸라고.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걸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걸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걸 견디지 못하니까 내가 싸우겠지? 그죠? 근데 내가 모욕당하는 걸 견디지 못한 거야. 하나님은 와 싸우러 간다고. 완전 다른 거예요. 내가 모욕당하는 걸 견디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와 싸워서 하나님을 뭐로 써? 나를 경배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심각한 메시지라고요. 이 메시지가. 이게 침례요한이 했던 메시지야. 뭐라고? Change your perspective. 뭐라고? 너의 인생의 perspective를 바꿔라.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라. 그러니까 주인이 됐다는 건 막 이렇게 막 시키고 이거 아니야. 그 이단이에요. 막 시키고 하나님 막 하기 싫은데 막 이거 신 받는 거야. 신. 이거 무당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을 때 내가 가장 영광스러워. 그렇죠? 맞잖아. 하나님이 영광 받을 때 내가 가장 영광스러워.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요. 나는 추해져요. 내가 나를 높이려고 살잖아. 그럼 내가 추해진다고. 왜? 나보다 센 놈이 항상 있어. 걔 이름은 사탄이야. 어? 걔 이름은 캔디라고. 사탕. 그 캔디가 자꾸 나한테 와서 힘들게 만들어.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난 캔디 사탕. 사탄은 외로워도 안 운다고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 나를 높일 수 없다는 사실 알고 있어야 돼. 내가 나를 높이려면 나보다 센 사탄이 나를 공격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나는 진정 행복할 수 있다고. 이게 존 파이퍼예요. 존 파이퍼. 존 파이퍼 뭐야?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을 때 뭐야?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행복.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자야. 여러분 정말 신자고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언제 제일 행복했냐면 여러분 예배할 때 정말 행복했어요. 내가 진짜 예배가 되고 있잖아. 하나님하고 나하고 막힌 다음에 없고 막 성령이 막 불같이 내려오고 막 내가 불 받았을 때 난 가장 행복했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많이 드러날 때 가장 행복했어요. 그쵸?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지. 내가 그 남자 만나면 행복할 줄 알고 생각했지. 그래서 그 남자 만났지. 그지? 딱 거의 안에 3년 안에 나온다니까. 호르몬이 없어져. 3년 안에는 세라토닌 3년 나와. 3년 뒤부터는 남자가 이제 어디 그 인간이 되는 거야. 인간이 아니라니까. 애기 못 나가지고 막 애기 낳으려고 막 했죠. 그래서 애기 막 생기다 기도했지. 100일 기도 막 300일 기도 애기 낳잖아. 그지? 애기 낳고 3개월 뒤에 막 힘들어. 내가 왜 낳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애가 막 울다 보면 진짜 막 애가 막 너무 울잖아. 그런 막 갖다 버리고 싶어. 그러면서 아 내 새끼 참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다. 그러니까 인생은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할 때 난 절대 높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이키는 거야. 내 중심에 누가 높아지는지 확인한다? 하나님이 높아지는지 안 높아지는지를 확인하는 거 계속. 그래서 그걸로 괴로워하는 거야. 그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 하나님이 높임 받는다는 생각하는 거야. 그래야지 뭐지?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성경이 행복과 반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을 주는 거예요. 성경은 해피라고 안 해. 해피 안 하고 뭐래? 조이풀이라고 그래. 조이풀. 내가 뭐야? 항상 기뻐하라 아니라고. 항상 기뻐하라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지? 내가 좀만 더 하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기쁘다니까. 어떤 것 같아요? 아이들이 서울대 보내려고 엄마가 엄마 아빠가 열심히 밖에서 일하면 힘들지. 근데 애들이 점수가 90점, 95점 올라가. 기쁘잖아. 그죠? 힘든데 기쁘다고. 그래서 기독교의 이 기쁨은요. 기독교의 기쁨은 뭘 수반한다? 반드시 고통을 수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없는 기쁨은 가짜예요. 그래서 고통 있는 기쁨이 있는 거야. 이해되시지? 그래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뭐라고? Change your perspective. 회개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각에서 뭐야?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걸 영접했다고 하는 거야. 그냥 영접한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냥 교회 딸랑딸랑 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나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구원 받은 겁니다. 간단해요. 다시 가자. 회개, 돌이켜라 뭐라고. 근데 여기서는 돌이켜라 갔어.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길로 가고 있잖아. 우리는 그지? 거기서 돌이키래 뭐라? Turn 해봐. Around. 얼마나 좋아. 그죠? 성경도 배우고 큐티도 하고 그지? 너의 악한 길에 네가 지금까지 했던 악해 유어 위키드 웨이스야. 자, 왜 내가 하나님이 주인 되면 뭐지? 마귀를 이기잖아. 내가 주인 되면 뭐야? 마귀가 공격하지? 그래서 그거를 내가 주인 된 삶을 뭐라 그래? 너의 악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 그죠?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하는 건 다르다니까요. 어떻게? 길에서 그 왕국이, 그 왕국이지 뭐야? 기왕국, 더 킹덤이잖아. 그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지? Of God. 하나님이 지으시는 나라다, 뭐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이 지으시는 나라 뭐라? Kingdom of God. Kingdom of God은 천국이죠? 그죠? 하나님은 천국이야. 천국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서, 자, 마치, 원래 왔다는 뭐지? 자, 마침내 왔다를 어떻게 써야 돼, 원래? Finally came으로 쓰면 돼. 그죠? Finally came으로 쓰죠? 이거 현재야, 과거야? 과거예요. 자, 요런 거 말고 하나님 나라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야? 인류의 역사고 12장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잖아요. 12장부터 계시록까지가 믿음의 역사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부터 오고 있는 거죠? 바벨탑이 무너지고 나서 그죠? 맨 처음에 창세기 3장에 뱀이 그 에덴 동산을 무너뜨려서 하나님 원래의 계획대로 에덴 밖으로 보냈지. 에덴 밖으로 보내는 건 원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그죠? 에덴을 정복하고 지배를 했어. 땅을 정복하고 지배를 했어. 에덴에서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됐어 안 됐어요? 취소되지 않은 거야. 에덴을 쫓아낸 게 아니에요. 에덴을 쫓아낸 게 아니라 원래 계획을 실행하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냈어. 하나님 미워했나 봐. 하나님이 미워한 게 아니야. 우리 그래서 맨날 주일마다 쫓아나지. 주일날 교회 가잖아요. 교회는 뭐야? 에덴 동산의 표명이잖아. 교회 갔는데 하나님이 교회에서 쫓아내 안 쫓아내네. 주일날 교회 가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보내 안 보내 집에 보내잖아. 파송하잖아. 잘 가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있으면 어떻게? 야 내일 직장 가야지 보내잖아. 맨날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왜? 우리의 목표는 뭐지? 교회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 뭐야? 땅을 정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주일날 교회 나오면서 시작해서 정복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라? 모든 컨커러 그거 한 거야 앞에서. 우린 정복자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걸로 맨날 가는 거야. 그래서 땅을 정복해서 땅을 늘려야 돼. 그러니까 뭐야? 집 30평짜리 살지 말고 뭐 직장도 한 200평 얼고 얻고 그지? 공장도 한 800평 하고 그지? 그리고 막 콩고도 하나 얻고 이렇게 해야 돼.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 영광 받잖아요. 그죠? 자 내가 주인이면 이런 짓 해야 해. 내가 주인이면 이런 짓 해야 해. 내가 주인이면 편하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내가 더 열심히 일하겠어 안 하겠어? 일하겠죠. 그래서 모든 열정도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영광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받지 못하는 게 열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걸 영접했다고 하는 거야. 자, 그 아까 finally came이죠. finally came. finally came은 과거잖아. 그죠? 근데 지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왔지. 하나님이랑 계속 왔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뭐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오셨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얘기했어? 교회가 완성됐으니까. 교회가 지어졌으니까. 그래서 그걸 뭐라 해? Not yet? 아직은 안 됐지만 already. 이미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직은 됐어? 안 됐어? 십자가 다 이루셨죠? 이미 완성된 거야? 그러네. 근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셨지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다 이루어졌지만, 안 이루어졌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만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는 과정도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죠. 단순 기간이나 상당 기간 있을 때 그걸 현재 완료라고 한다고. The kingdom of God 뭐야? has, 어떻게 하면 돼? has 왔다 뭐야? has come.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서 마침내 이 땅에 왔다. 그 현재 완료. 그래서 선적인 시제야. 뭐라고? 선적인 시제.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서 마침내 현재에 왔다야. 자, 과거는 점적인 시제야. 그때 일어난 거니까.
근데 현재 완료는 선적인 시제, 선적인 시제. 옛날부터 계획된 모든 일들이 마침내 이루어질 때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죽이심으로 뭐야? It has been 뭐야? 완전히 어떻게 됐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어떻게 돼? 십자가에서 어떻게 돼? Finished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 이제 하나님이 하실 더 하실 일은 남았다 안 남았다? 안 남았다. 하나님이 하실 일 없고 우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래. 우리 안에 기쁜 뜻을 주고 뭐야? 이루게 하시는 게 하나님. It is God who works within us.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이제 우리 밖에서 하실 일은 없어.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우리 밖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게 된다가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자, 그분이야, 그분. 그분이 뭐랬어, 영어로? D1. 자, 사람이 뭐라고 영어로? D1. 더 강한, 더 강한 뭐야?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죠? 형용사가 더 강한 뭐죠? More strong이에요? Strong 거예요? Strong은 모음이 하나밖에 없지. 그럼 ER로 하는 거 ER로. 그죠? 더 강한 뭐야? Stronger. 해봐, stronger. More strong 아니야? Strong거야? 근데 요즘에는 뭐라고 해? 그냥 More strong이라고 해요. 영어가 너무 파괴되니까. 상관없어. 해봐, stronger. 나보다는 뭐지? Then I. 그죠? 해봐. Do you want stronger than I? 할 수 있죠?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영어 한번 했으니까 영어 또 한번 해야죠. 자, 강하다가 뭐 영어로? 또? 모르지. 자, 외워야지 또. 그렇죠? Mightier. 또? 강한이 뭐지? Powerful. More powerful. 그치? 또 강하다 뭐 있어? Mightier. So, do you want mightier than I? Do you want more powerful than I? 그죠? 또 강한 뭐야? More? Capable. 능력 있는이 뭐라고 영어로? Capable. 능력 있는 뭐야? Capable. So, do you want stronger than I? Do you want mightier than I? Do you want more powerful than I? Do you want more capable than I? 여러 개 쓸 수 있습니다. 단어가 strong만 생각하면 안 돼. 강하다 뭐라고? Capable, 해봐 시작. Stronger, mightier, more powerful, more capable than I. 오신다 뭐야? Comes. 오실 것이다. 예언 미래 뭐지? 예언 미래. Shall come. 의지 미래는 뭐야? Will come. 다 쓸 수 있어요. 그냥 comes 써도 되고, 그지? 내 뒤에. 앞에는 뭐였지? Ahead of me. 뒤에는 뭐야? Ahead of me. 앞에 뭐였죠? Ahead of me. 앞에 뭐였어? Ahead of me. 그 다음에 I'll send my messenger ahead of you잖아. Ahead of. 그 다음에 앞에 before잖아. Before. 애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는 뭐겠니? After 아니면 뭐였죠? Behind me. 그렇지. After 아니면 behind me. 잘했어. 나의 등 뒤에서 뭐였어? Behind my back 했잖아. Behind me. 자, 어렵지 않죠? Do you want stronger than I? Will come? Shall come? After me. 자, 단어는 어떻게 한다? 단어는 여러 개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자, D1 말고 뭐 쓸 수도 있겠니? The person. Okay? The person. The being도 가능해. The being. 자, 그분 뭐라고? 그분? The being. 존재. The being stronger than I. The being more powerful than I. The being more mightier than I. The being more powerful than I. The being more capable than I. Okay? Will come. After me, 아니면 behind me. 자, 먼저 가세요. 영어로 뭐야? 먼저 가세요. After you. 먼저 가세요. 뭐라고? After you. 그지? 당신 뒤로 갈게요. After you. 그지? After, behind. 해봐. After, behind. Ahead of, before. After, behind. 같이 해요. After, behind. 단어는 절대로 머릿속에 하나만 생각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나야 돼요. 그래야지 말할 때 빨리 나와야지. 그지? 단어 생각 안 나서 말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래서 자꾸 외우다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단어는 많이 외우면 외울수록 더 많이 외우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단어 많이 외워야 돼. 자, 나는 자격이 없다. 시작. 난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다 하면 I'm not. 자격이 없다 뭐냐면 자격이 없다. 자격이 뭐죠 영어로? Quality, qualifier. 그래서 I'm not qualified. 또 외워야지. 이제 하나만 하면 된다. 안 돼? 안 되잖아. I'm not worthy to. I'm not qualified to. Qualify worthy to. 나는 자격이 없다. I'm not qualified. I'm not worthy to. 이건 자격이고 이건 가치야.
나는 이럴 가치가 없다. 나는 무가치예요. 이건 뭐라고? 나는 자격이 없다. I'm not qualified to. I'm not worthy to. 자, 뭐 할 자격이 없어? 그 묶을, 묶을이 뭐요? 타이. 타이, 타이. 그죠? 뭐, 신발끈, 신발끈. 신발끈이 뭐냐, 신발끈? 슈. 신발은 슈고. 끈이 뭐야? 어, 슈 라인 좋았어요. 슈 라인.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슈 라인. 끈이 뭐야, 끈? 끈, 스트링이, 스트링. 스트링, 해봐, 스트링. 스트링. 어, 또. 레이스. 슈 레이스. 아, 슈 스트링. 아니면 또 있는데, 스트랩도 있어, 스트랩. 한 단어가 되게 많다니까요. 스트랩, 아, 슈 스트랩. 슈 스트링. 슈 레이스. 슈 스트랩. 그죠? 어, 됐죠? 어, 이거 뭐라고, 이거?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져봐. 이렇게 볼 때마다, 볼 때마다. 신발 보면, 어, 슈 하지 말고, 이건 뭘까? 이런 거. 어, 여기 나는 고무, 고무, 이건 뭐라고, 이거는? 밑깔창, 밑깔창이야. 이렇게 밑에 깔창 이렇게 납작한 거 뭐라고 불러요? 납작, 납작, 넙죽, 납작. 납작한 거, 붙이는 거, 납작한 거 다 뭐라고 불러? 납작한 거. 아니, 아니. 납작한 거 뭐라고 부르냐고. 어? 그래, 그거야. 뭐라고? 스티커? 스티커. 아, 납작한 거, 납작한 거. 얇은 거, 납작하고 얇은 거 뭐라고 불러? 뭐라고? 다 알아. 아니, 납작하고 얇은 거. 납작하고 얇은 거, 이거 뭐, 얇은 거 뭐라고 그래, 이거? 패치라고 하잖아, 패치. 패치. 이거 패치죠? 두꺼운 건 뭐라고 부르니? 다 아는 단어예요. 납작하고 두꺼운 거. 패드라고 하지, 패드. 그래서 막 아이 뭐라고 그래? 아이패드. 다 아는 단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 슈패드겠지? 슈패드. 이거 패드라고 해. 납작한 건 뭐라고? 패드. 아이패드를 그렇게 많이 받아놓고도 그 납작한 거 몰라요. 납작하면 다음번 패드야. 얇은 뭐야? 패치고. 됐죠? 이거 슈패드야. 슈패드 이게. 왔다 갔다 붙이면 다 뭐라고? 패드라고 그래. 그래서 붙이면 패치라고 하죠. 이런데. 그죠? 패치. 귀 밑에 패치라고 하잖아. 패드. 이건 슈패드고 이건 뭐야? 레이스. 레이스. 아니면 스트링. 스트링. 그리고 아니 뭐야? 스트랩. 스트랩이라고. 어, 여기서 뭐야? 신발끈 뭐라고? 슈스트랩. 나는 자격이 없다 뭐야? I'm not worthy to. I'm not qualified. 나는 무자, 난 무가치예요 뭐야? I'm not worthy to. 어, 나는 자격이 없어요. I'm not qualified. I'm not qualified. 타이. 신발끈은 뭐라? Shoelace. 그죠? Shoelace. 그 신발끈을, 그의 샌들, 샌들이죠? 그니까, the shoelace of his sandal. 그죠? Of his sandals. Shoelace. 뭐로 연결하라고? Shoelace of his sandal. 자, 뭐라고 이거? 명사명사 충돌했잖아. 어, in his sandal, on his sandal, 안 되지요, 뭐야? of his sandal만 가능하죠? 그래서 shoelace of his sandal. 뭐뭐에 속했어? 어, 그의 샌들에 속한이잖아, 그죠? 어, 샌들. 자, 이건 어디에 속해 있니? 신발에 속해 있잖아. 그러니까 shoelace of his sandal. 됐죠? shoelace. 근데 이거 이렇게 돼. shoelace가 어디에 붙어 있으니까, 그지? on 써도 상관없겠죠? 맞지? 그래서 shoelace on his shoulder 상관이 없게 아, on his sandal 해 상관이 없어. 중요한 건 여기서니까 qualified란 뜻이에요. 해봐, I'm not qualified to. 난 자격이 없어. 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만날 자격이 없어.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할 자격 가치도 없죠. I'm not worthy to worship you. Yeah.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발끈을 묶는다는 뜻은 뭐냐면요. 이 뜻이에요. 신발끈을 묶는다는 뜻은 그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걸 정지하고 있죠. 신발끈을 묶는다는 것은 on his knee야. 무릎을 꿇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 나는 당신을 경배할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럴 가치가 없어요. 나는 죽어야만 합니다. 자, 뭘 깨달았어? 뭘 깨달았어요? 회개했잖아. 회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되잖아. 근데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돼. 자, 우리 주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걸로 여겨졌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러나 실제적으로 나의 주인은 뭐야? 경험적으로 내 주인은 나지? 그거 알아 몰라? 나 때문에 기분 나쁜 요 근래에 하나님 때문에 기분 나쁜 적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안 줘서 기분 나쁜 자사, 그죠? 그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안 들어줘서 기분 나쁜 자사. 그래서 실망하고 쓰러지는 거잖아. 그게 다 죄라니까요, 사실은. 이거 힘들어. 자, 그래가지고 뭐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때? 실제로 내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있어, 없어? 실제적으로 없잖아. 요한도 자기가 뭐예요? 어떤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내가
너희들 회개하라고 했잖아. 회개하라고 했지만 요한도 사실은 뭐야? 자기 인생에서 실제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야.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야. 이제 실제적인 그 예수님 내 인생에 온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납작 엎드리면서 뭐야? 난 신발끈도 못 묶어요. 근데 가끔 이런 사람들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와서 뭐야? 나 자격 있어. 나 예수님 자격 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자격 없어요, 우리는. 그죠? 뭐에 의지해서만 예배 드릴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은혜로만 들어가리, 그지? 은혜로만. 그걸 깨달은 거야.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당신 신발끈 묶을 수도 없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나 보자. 나는 이제까지 침례를 주었다. 그죠? 이제 침례 요한 얘기하는 거야. 아예. 자, 침례 지금 상당 기간이야? 단순 기간이야? 한 번 한 거야? 계속 한 거야? 지금까지? 계속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 아, 원래는 침례 주다 뭐죠? 베타이즈잖아. 베타이즈죠? 그냥 한 번만 준 거야? 오랫동안 주었던 거야? 그러니까 상당 기간은 뭐 쓴다고? I have you. I have baptized you. 그죠? I have baptized you. 너희들을 뭘로? 물로야. 물로. 뭐라고 하지? With water. With water. 좋죠. With water. 그죠? 목사님 항상 하는 거. 나는 설교는 할 수 있어. 그죠? 근데 뭐야?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죠? 자, 설교를 이렇게 했어. 했어요. 지금 회개를 했잖아. 설교했잖아. 설교했는데 나는 설교만, 나는 메시지만 전달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어떤 역사가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 듣죠? 설교 듣죠? 설교 들은 걸 끝나면 안 돼. 이 설교 들은 걸 성령이 임해야 돼. 그 파이어가 임해야 돼. 그러나 그분은요. 그분은 he will burn. he will 뭐? he will? 그러니까 나는 변화시킬 필요가 없어. 근데 자꾸 나는 변화시키려고 그래. he will baptize you. 뭐냐? baptize you. 성령으로 뭐야? with the holy spirit. holy spirit. 자. 이 성령의 불이라고 하죠? 이 불이 어떤 불이지? 시내산에서 임했던 그 pillar of fire를 얘기하는 거예요. pillar of fire. 뭐가 임하는 거지? 시내산에 그 불기둥이 있죠? 성령의 그 성막에 임했잖아. 그 성막의 불기둥이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거야, 이제?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 여러분이 태울 수 없는, 그 실제적으로 태울 수 없는 모든 나 중심적인 거 있잖아. 그 성령이 역사하셔. 성령의 불이 임하면 다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불기둥의 거룩이 생기는 거지. 뭐라고 따라하자. 불기둥의 거룩. 불기둥의 거룩. 바리새인의 거룩은 뭐야? 바리새인의 거룩은 누가 봐서 점 딱 찍으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죠? 끝났지? 더러워졌지? 100번, 1000번, 10000번 잘했는데 다음 주에 한 번 죄짓잖아. 그럼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뭐야? 내 인생에 불기둥이 있는 거죠. 그지? 내가 짓는 어떤 모든 죄도 뭐야? 예수님 다 태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쪽에 성령 받아요. 성령. 그런 거 많이 있잖아, 그죠? 그런 거. 저는 사실 예수님 맨 처음에 믿고 있잖아요. 제가 제일 안 한 게 뭐냐면, 옛날에 보면, 영화 포스터가 이렇게 있는 게 있었어, 영화 포스터가. 근데 그 영화 포스터 항상 건널목에 이렇게 있어, 건널목에. 알아? 그럼 영화 포스터에 막 이렇게 뭐 붙어 있거든? 기억나? 어렸을 때? 포스터 있던 거? 기억나시죠? 영화 포스터. 그럼 여기 꼭 있잖아. 야한 영화 이렇게 포스터가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다 자꾸 보게 돼, 그거를. 그럼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뭐, 이게 뭐야 짧은 치마의 그 법칙이죠. 뭐야? 뭐 짧은 치마의 법칙 뭐야? 사람의 시선을 끌게 돼 있잖아. 한 번 보는 건 괜찮아. 시선 끌게 만든 거니까. 그죠? 근데 여러 번 계속 보면 문제가 되는 거지.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이걸 보기 싫어 가지고 집이 여기 있는데 있잖아. 여기 있는데 어디 가면 다음 건널목 갔어요. 다음 건널목 이렇게 가 가지고 이제 이렇게 돌아서 맨날 집에 갔어요. 이게 보기 싫어 가지고. 그래서 혹시 지나가다 한번 보게 되잖아. 그럼 마음에 막 죄책감이 생긴 거야. 내가 저걸 봐서 이렇게 있잖아. 이건 거룩 아니야.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이걸 보든 안 보든 그지? 내가 예수를 영접할 수, 예수를 경배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이걸 태울 수 있는 불기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야. 놀라운 거 예수님이 창녀촌에 갔다 안 갔다? 갔다. 왜? 예수님 불기둥 자체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더럽잖아. 세상 더러워 안 더러워? 세상 더럽지? 그래서 더러운 세상 안 가고 어떻게 해? 난 더러운 세상 안 갈 거야. 어떻게 해? 선교 가버리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럼 안 되는 거야. 더러운 세상을 태우는 뭐야? 불을 받아야 돼. 불을. 이건 바리새인의 거룩입니다. 그냥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거 있지? 그건 바리새인의 거룩이야. 따라하자. 죄를 안 지려고 하지 말고 죄를 태우는 불을 주옵소서. 죄를 태우는 불을 받아야 돼.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성령의 불을. 그러니까 지금 뭐래? 침례. 나는 뭐야? 나는 이제까지는 I have baptized you with water. But he 누구야? 목사님이 준대. 그분이 준대요. 예수님이 주신데 he will 뭐야?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건 뭐야?
예수 믿어라라고 하는 게 최고예요, 최고. 자, 이 세상에 제일 좋은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야? 예수 믿으라고 계속 말하는 목사님. 그리고 내가 예수 믿으면 뭐 준다? 성령의 불을 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불을 주신다. 그 불기둥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5절까지 같이 다 봤습니다. 자, 앞에서 하나씩 다시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자, 이제 어떻게? 한국말 보면서 다시 가볼게. 자, 명작합니다. 자, 가자. 요한은 설교했다. 시작. John preached. 아니면 John delivered. John presented. John shared the preaching. 쉽게는 뭐야? John did the sermon. 이렇게는 뭐야? Like this 아니면 in this way. 돌이켜라. Turn around. 아니 뭐야? Return from. 너의 악한 길에서 your sinful ways 아니면 your wicked. 악한이 뭐야? Sinful. 또 뭐 있어? Evil. 또 악한 이것도 있어. Depraved. 타락한. 해봐. Depraved. Your depraved way. Your evil ways. Your sinful ways. Your wicked ways. Your depraved ways. 그 왕국이 마침내 왔다. The kingdom of God has come. Has come. 자, 다음 거. 자, 그분, the one mightier, stronger, more powerful, 그죠? And more capable than I. 해봐, than I. 오신다, will come, shall come. 내 뒤에, before me, behind me. 나는 자격이 없다. I'm not qualified. I'm not worthy. Too tight. 신발끈, the shoe lace, the shoe strap, the shoe string. 그의 샌들에 속한 of his sandal 아니면 on his sandal. 됐죠? 5번. 나는 이제까지 침례를 줬다. I have baptized you. 시작. I have baptized you. 자, 주어 따로 한번 해요. I have given baptism이지? I have given baptism. 그죠? I have given baptism. 그지? 됐지? I have given baptism. 물로 to you. I have given baptism to you with water. 뭐야? 그러나 그분은 뭐야? 너에게 침례를 줄 것이다.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까지 같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들은 메시지가 메시지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더욱더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누구든지 성령 없이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이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in Jesus' name we pray. Amen.